불교 공부의 혁신 이렇게 돼 있네. 뭐 혁신은 아닌데 지금 주제가 불교 공부예요. 불교 공부예요. 그래서 불교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지금까지 공부 안 하고 살아왔는데 굳이 이 나이에 공부를 해야 할까요? 아니, 하던 대로 안 하고 이게 지금 보통 사는 대로 안 살고 갑자기 나이 드셔서 바꾸잖아요. 그럼 인생 훅 갑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사진에 양쪽에 안전벨트 매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안 하시던 분들은 안 하시면 됩니다. 굳이 그걸 막 힘들게 막 공부를 해야 되고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율곡이 5천원에 들어있잖아요. 그죠? 율곡이 5천원. 그리고 어머니를 이제 5만원권에 심어주고 뭐 이렇게 아주 대단한 분이잖아요. 어머니에 대한 효로서 그 정도 할 만한 분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율곡을 구도장원공이라 그래요. 9번 장원급제를 했다. 9번 전국 전체수석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그건 거짓말이고요. 한 5번 정도는 한것 같습니다. 9번까지는 아니고 9번은 많은 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뭐 차도 9번 굽고 뭐 소금도 9번 굽고 뭐다 9번이라는 건 가득 양기가 꽉찬뭐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동양에서는 보통 그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율곡이 그렇게 과거 시험도 잘 보고 1등도 하고 전국 전체 수석을 막 그렇게 계속 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율곡도 퇴계집에 보면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율곡집에는 안 나옵니다. 퇴계집에 보면 그걸 상담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죠. 왜? 공부는 다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조차도 공부는 별로입니다. 저한테도 사람들이 뭐 물어보냐면 공부가 재밌어요? 재밌은 적한 번도 없습니다. 마라톤 뛰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냥 참고 하는 겁니다. 옆에서 뛰니까. 옆에서 뛰니까. 그래서 그런 게 공부예요. 공부는 뭐 재밌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공부는 다 직업적 공부예요. 직업적 공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상에는 여러분들이 공부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공부인 것도 있어요. 그게 이제 취미와 관련되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 직업을 공부를 해서 직업을 가질 것도 아니고 갑자기 도대체 뭘 뜬금없이 막좀 어떻게 보면 좀 슬퍼요. 공부하려고 마음을 냈을 때는 눈이 안 보이고. 내가 10년만 더 젊었으면 공부할 건데 라고 하지만 10년 전에도 내나 공부는 안 했었고. 그렇게 하면서 시간만 보내고 있어요. 또 다른 10년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근데 그런 것 말고 공부 개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공부가 꼭 무슨 뭐 영어 수학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공부 말고 인생을 좀더 재밌고 행복하게 사는 데 있어서도 공부가 필요하다. 사실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공부. 사실 부처님께서도 두 가지 공부를 하신 거죠. 왕이 되는 공부. 그리고 그 당시에 어학도 했었고, 그 다음에 무술도 했었고, 정치술도 배웠고, 당연히 임금이 돼야 되는 상황에서 그런 공부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공부 말고 좀더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게 결국 출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출가가 원래 행복과 관련되는 그게 핵심입니다. 그게 핵심. 여러분도 아마 비슷한 행동들을 하실 거예요. 인간이 왜 사느냐? 행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행복하기 위해서 무언가 공부가 들어갔을 때더 행복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 취미로서의 공부? 내가 좀더 행복하기 위한 공부도 존재한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주변에 스님들 중에 차 같은 데 꽂혀 있는 분도 있어요. 그래, 보이차도 있고, 먼차도 있고, 막 가면 막 차가 이렇게 막 방에 꽉차 있어요. 당신이 한 달에 한120 정도 받고 있는데, 그렇게 생기기만 하면 그걸 하는 거예요. 일종의 매니아지, 매니아. 근데 마셔보면 느낌은 뭐냐면 그냥 찝쭈구리한 맛입니다. 보이차 처음 마셨을 때 그런 생각 안 드시던가요? 뭐, 집세기 삶은 느낌?
그 정도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정도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절대 그런 차가 나쁘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게 얻어먹는 사람의 상도덕이에요. 거기서 그냥 박자의 추임새를 좀더 넣어주면 5만 대만 걸막 꺼내서 열어서 막 해줍니다. 그래서 이것도 먹어봐라, 저것도 먹어봐라. 똑같이 찝쭈구리한 맛입니다. 차이는 없습니다. 차이는 없어. 그런데 그 맛을 자기가 잘 알게 되면 그 스님은 그걸 마시면서 행복한 거예요. 이 차와 이 차의 맛을 아는 거예요. 저희 같은 사람은 약간 둔감해서 그맛 자체를 구분을 못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스님은 그런 걸 알게 되면 좀더 행복하지 않을까? 모르는 사람보다? 커피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같은 사람들은 뭐 미각이 워낙 둔감한 사람이라서 한 볶은 지한 서너 달 되든 뭐 6개월이 되든 그냥 있으면 먹습니다. 그러면 다 똑같은 커피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건 벌써 로스팅한 지뭐한 2주 된것 같은데 딱 이러면서 바로 끊습니다. 이건 버려야 돼. 난 6개월 지나고 1년 된 것도 먹는데. 아니, 그런 거 아시잖아요. 절에서 커피 없다고 무슨 커피 갖다 준다 이러면 꼭 집에서 몇 달씩 묵은 걸 갖고 오더라고요. 어디서 선물을 받았는데 갈기가 귀찮아. 그러니까 절에 갖고 와.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바로 느끼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게 자기가 취미면 그 속에서 훨씬 더 만족하고 행복한 걸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내공이 있으면요, 삶이 훨씬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 연세가 다 드시고, 제가 사실은 얼마 전에 한 6, 7개월 됐나? 한 유튜브를 하나 개설을 해가지고, 제가 강의한 영상들을 이렇게 모아놨어요. 사람이 이제 한 1500명 됐나? 얼마 없어요, 사람도. 잘안 늘어요. 잘안 늘어. 그래서 왜안 느는가? 이래 갖고 봤더니 굉장히 놀라운 걸 봤잖아요. 통계를. 내가 그런 걸안 봐야 되는데. 25세 이하 빵명입니다. 25세 이하 빵명이야, 빵명. 맨 삭은 사람들만 있어, 삭은 사람들만. 제대로 유튜브를 할것 같은 사람은 한 놈도 없는 거야. 와, 나이한 놈도 아니고 진짜 빵명 내가 충격받았다니까.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고 있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즐길 수 있는 공부. 즐길 수 있는 공부. 이런 공부는 도대체 뭘까? 그리고 그게 내 주변에 있는 것에서 시작됐을 때. 그런 걸 이제 학이상달이라고 합니다. 주변에 있는 낮은 것부터 시작해서 점차 이렇게 끌어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가 현재는 필수일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죽으면 좋은데 지금은 다 불사의 경계들이 너무너무 가까이 있어가지고 예전 같으면 뭐 70, 60, 저희 어렸을 때60 이러면 진짜 어르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제 주변 사람들이 다 그래요. 이번에도 제가 중국에 갔는데요. 이번에도 제가 중국에 갔는데, 가이드들이 이렇게 연세 드신 분을 좋아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언제 좋아하냐면, 60세 이상 무료 입장 뭐 이런 거할 때, 현지 가이드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권을 이렇게 주면서 이름을 불러요. 이분들은 좀 따로 이렇게 오세요. 입장료 안 끊어도 되니까. 근데 그런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제 주변에 이게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야, 이게 60대이신 분들 아니면 그 이상 되셔도 지금은 다 충분히 활동을 하실 수 있잖아요. 뭐 70, 80 초반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건강관리를 어느 정도만 하시면 뭐 아무 생활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 생활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공부든지 간에 연세가 좀 많이 되면 힘든 건 맞아요. 아무리 재밌는 거라도 힘든 건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해드려도 여러분 나중에 이제 나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뻔하거든요. 문 열고 돌아서면 잊어버린다. 그래서 제가 늘상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문 닫고 가지 말고 그냥 돌아서지 말고 계속 가라. 그러면 안 잊어버린다. 그러면 안 잊어버린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릴 부분들은 쉬운 공부, 그 다음에 내 주변에서 관련돼서 행복할 수 있는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어른들 말씀이 딱 맞아요. 옛날 우리 조상들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젊어서 노라 그랬잖아요. 그때 그 다음 가사가 뭐예요?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 얘기가 뭔 뜻이겠어요? 바꿔 말하면. 늙으면 공부라도 해. 이런 뜻 아니겠어요? 못 노니까. 그럼 뭐 하겠어? 늙으면 그냥 멍 때리고 있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나이 드셔서 공부하면요, 좋은 점도 있어요. 모든 분들이 다 굉장히 이렇게 대단하게 봅니다. 젊어서 공부하면요, 누구는 안 하나? 요즘 애들 봐봐, 젊은 애들 봐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막 학원을 다니고 막 이러고 있는데? 아니, 그렇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보면, 뭐 애들은 다 공부하는 거예요. 그게 대단할 건 없어요. 근데 나이 드셔서, 70인데 공부를 하고 있어. 얼마나 있어 보여. 얼마나 있어 보여. 그래서 그런 공부 얘기, 쉬운 공부, 그 다음에 생활에 보탬이 되는 공부, 여러분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공부, 직업적 공부 말고 취미적 공부, 그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직업과 취미의 차이. 네, 직업과 취미의 차이. 이 차이 아십니까? 그렇게 얘기, 대답하는 건 상도덕이 없는 겁니다. 인생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이게 나이가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야 된다니까. 그렇게 날름 자르면 제가 넘기지를 못하잖아요. 뭘까요? 이렇게 직업이라고 하는 거는 하기는 싫은데 돈이 나오는 게 직업이에요. 하기 싫은데 돈 나오는 게 직업. 그다음에 취미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미쳐가지고 하는 거. 내돈 들어가면서 갖다 박으면서 하는 게 네, 취미입니다. 어떻게 보면 연애나 이런 것도 취미예요. 내돈 박아도 좋죠. 자식 키우는 것도 어떻게 보면 취미입니다. 뜯어 먹기도 좋은 거 아니에요? 뜯어 먹히면 미천 생각이 나나요? 아, 내가 저놈을 잘 키워서 저걸 내가 드리는 거 이상으로 뽑아야 될 건데 저거 내가 베팅한 게 얼만데 이렇게 생각을 안 하잖아요. 어유, 어떻게 해서든 잘만 살아줬으면 내 자식이 나보다 훨씬 나은 인생을 살 수만 있다면 그러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취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진짜로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저 동대 불교학과 대학원 석사과정 때 이런데 벌써 그것도 아득한 옛날 일입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자꾸 절해서 뭐라고 해야 되지만 아직 젊어서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도 노안입니다. 삭신이 쑤시고 대학원을 도대체 언제 다녔는지 기억도 잘안 납니다. 근데 그때 진짜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부처님 오신 날이 되니까 그 근처 때 이제 수업을 한 거예요. 그 앞주 뭐 이렇게 수업을 하는데 선생님이 그때 선생님이 누구라고 제가 말씀까지는 안 드릴게요. 뭘 물어봤냐면 이제 스님들한테 왜 출가하셨습니까? 이런 걸 물어봤어요. 부처님 오신 날 특집이야. 수업은 안 하고. 그래서 외출가서 번뇌를 없애기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하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무슨 생각했냐면 역겹다 나 이런 생각했거든. 사실 그렇게 그 뜻으로 잘안 들어옵니다. 잘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중생구제를 이러면 진짜 그건 그 대부분 구랍니다. 그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미스코리아한테 누가 친댔으면 좋겠습니까? 옆에 언니요. 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지가 나왔겠어? 그런 정신 자세를 가진 놈이 거기 나왔겠어? 그런 거하고 뻔한 거예요. 중생구제. 그런 거 생각보다 별로 없습니다. 제가 본사 교무로서 많은 행자들을 이렇게 지도하고 이런 경험이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까지 막큰 뜻으로 들어오는 거 아닙니다. 이제 어떤 문제들이 있죠. 고민하는 문제들이 있어. 그래서 그걸 통해서 행복하려고 한다는 건 맞는 얘기예요. 근데 막 그렇게 거창한 행복, 나는 꼭 깨달음을 얻어야지. 이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제 차례가 됐어요. 저는 또 솔직하거든요. 난 취미로 출가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일순간 교실이 정적이 흐르는데, 쎄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도 너무 예상치 못한 이 발언을 들으니까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를 모르겠는가 봐, 이 어른이. 받아칠 그게 안 돼. 이 정도 하면 아 그래요? 이러면서 뭐 말로 이렇게 이어가야 되는데 왜 이런 대답이 나오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만약에 저한테
당신은 왜 취미라고 대답했습니까? 라고 선생님이 한 번만 더 물어봤으면 저는 분명히 그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취미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취미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나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하기 싫으면 바로 때려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속태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 진짜. 그래서 제가 이런 자세를 취했더니 제가 출가한 지한 25년 정도 됐는데요. 저희 도반들, 같은 기수들이 있었어요. 같은 기수들이 있는데, 행자 때부터 제가 이런 식 자세를 계속 견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개받을 때, 같이 개받는 도반들이 뭘 꼽냐면요. 속태 1순위들을 꼽습니다. 우리 같은 동기 중에서 이 사람이 속태를 제일 빨리 할 거야. 그 중에 한 명이 저였습니다. 근데 25년이 흐른 뒤에 보면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다 전멸했고요. 저만 남았어. 우리 기수는 특이하게도 더 없다, 사람들이. 헝해요. 없어, 사람이 없어. 그래서 저는 언제나 속태를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속태를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아, 싫은 걸 뭐하러 계속해요? 뭔가 그 안에서 좋은 게 있으니까 계속한다라고 하는 게제 개념이에요. 물론 힘든 일도 있죠, 살다 보면. 근데 힘든 일의 총량보다 좋은 일의 총량이 많았을 때 그것을 유지하는 거예요.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취미라고 해서 힘든 게 없는 거 아닙니다. 낚시가 취미예요. 낚시, 그 앉아 있어봐. 목이 쥐뜯기고. 자, 봐봐. 지금 여러분들 세대에 그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는 그 월급 봉투 던져주고, 그 다음에 요즘은 뭐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인데, 요즘 젊은 분들 맞벌이들이니까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인데, 여러분들 세대만 하더라도, 그냥 월급을 내가 벌어다 준다는 그거 하나로 집에서 큰 소리 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말에는, 쇼파에서 막 이렇게 떡같이 이렇게 늘러붙어 있고, 이렇게, 그 다음에 저, 뭐야, 청소기로, 진공청소기로 청소하면 사람이 약간 굴러다니고, 이렇게. 이게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이렇게 애벌레로 주말에는 애벌레로 변신을 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러다가 낚시에 만약에 꽂히면 마누라 깰까 봐 새벽부터 일어나 가지고 나간다니까. 그리고 뭘 하냐면 포인트에 가서 앉아 있어. 같은 팀에 가도 절대 낚시는 같이 안 합니다. 다 따로따로 앉아. 그게 대부분 그 포인트가 물고기 포인트이기도 한데 모기 포인트도 해요. 그래서 막 띠끼면서 있는 거야. 가만히 이거 소리도 못 내고. 띠끼면서 컵라면 먹고 이렇게 그게 쥐의 힘이에요. 그리고 띠끼고 모기에 띠끼고 거기에 혼자 앉아 있는 건 행복할 것 같아요? 거기도 물론 힘든 부분이 존재하죠. 하지만 행복한 게 많으니까 그걸 유지하지 않겠어요? 세상 일이라는 건다 마찬가지예요. 자식을 키우는 것도 안 그렇겠어요? 힘든 거는 없겠어요? 얼마나 힘들면 자식이 왼수라는 말까지 있겠어요? 하지만 거기에는 왼수를 넘어서는 또 다른 무언가가 존재하는 거죠. 그것을 상응시킬 수 있을 만한?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자식을 키우고 돌보고 뭔가 그 안에서 또 다른 행복을 얻고 이런 거죠. 그래서 취미라고 하는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업 중에서 최고의 직업이라고 꼽는 거는 사실은 취미와 직업이 겹쳐졌을 때. 이창호가 바둑 두는 거, 이세돌이 바둑 두는 거, 이런 거. 진짜 취미하고 직업이 겹쳐진 거 아닐까요?요즘 TV 프로에 도시어부 보신 적 있어요? 도시어부? 거기 보면 이덕화 씨라고 하기도 그렇고, 이덕화 선생님? 연세도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아니, 뭐, 그분을 좋아하고 싫어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근데 거기서 보면, 그게 그 양반 취미예요. 취미를 가지고 방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얼굴을 보면 행복하다니까. 물론 그 안에서도 자기보다 이경규가 깐족거리면서 뭐 물고기를 더 잡아. 그러면 짜증이 나지. 하지만 그래도 그건 행복한 짜증이에요. 진짜 하기 싫은 짜증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그런 식의 삶을 살수 있다면 사실은 가장 좋은 거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취미와 직업이 일치되는 그런 걸 가질 수 있으면 최고고, 여러분들은 사실 그걸 가지기가 이미 어렵죠. 왜? 이미 직업으로부터 벗어난 특별하지 않으신 분들. 여기서 특별한 분들, 이렇게 좀 젊으신 분들 외에는 좀 연세 드신 분들은 직업으로부터 이미 벗어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무엇을 해야 행복할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앞으로 살 날은 앞으로 30년을 더 살지 40년을 더 살지 몰라요. 예전에 연세대 그 교수 하셨던 분이 아주 기가 막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는 내가 정년퇴직하고 나서 이렇게 오래 살지는 몰랐다. 내가 만약에 지금 같이 오래 살줄 알았으면 나는 정년퇴직하고 또 다른 무언가를 시도했을 것이다. 근데 나는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하고 한 10년 정도 있다가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별 준비를 안 했다. 그런데 벌써 20년째 이러고 살고 있다. 목적 없이, 좌표 없이, 특별한 정해진 거 없이. 그 굉장히 힘든 겁니다. 사람이 무언가를 할때 차라리 더 힘들지, 방향이 불안전할 때는요, 굉장히 피곤해요. 그래서 불교 공부라는 게 사실 그런 데서 필요해요. 자, 이게 논어에 나오는 말입니다. 아는 사람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못하게 된다. 재미있게 하는 사람이 최고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부의 영역을 꼭 직업과 관련시키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잘하고 평소에 관심 있는 거,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조금씩 알아가는 거, 그 영역도 공부인 거예요. 그렇게 하면 사실 공부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저한테 사람들이, 당신은 공부가 쉽냐? 재밌냐?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 재미는 없습니다. 재미는 없습니다. 그건 뭐 100%입니다. 그건 100%입니다. 그리고 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저는 공부라고 생각하고 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상 이렇게 약간 자랑스럽게 말하는 게 있어요. 난 진짜 하기 싫은 일은 안 하고 살았다. 하기 싫으면 저는 그냥 때려칩니다. 그게 손해가 얼마 정도 나도 아유 그냥 때려쳐. 그게 이제 그런 용기가 가능한 거는 아마 가족이 없어서 그럴 거예요. 처자식이 있으면 그런 용기를 발휘하지 못할 겁니다. 아 그냥 책임지고 말지 뭐 이래갖고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내가 공부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그냥 잘하는 걸 선택해서 하세요. 살다 보면 주변에서 나한테 맞는 게 있어요.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악기 같은 거 하나 해볼까? 안 그러면 뭐 수영을 해볼까? 뭐 이렇게 사부작사부작 하면서 영역을 넓혀가는 거예요. 그게 학이 상달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주변 거부터 시작해서 사부작사부작. 그리고 남보다 굳이 잘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면서 만족하고 행복하면 되지, 굳이 내가 누군가를 이겨야 돼? 어때야 돼? 이럴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행복이라고 하는 건 주관성이에요. 주관성. 그래서 그럴 필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 즐기는 사람은요, 결과에 연연하지 않아요. 내가 그걸 하는 과정에서 만족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고 최선을 다했어 라고 하면, 그러면 별 관계가 없습니다. 즐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결과를 중시해요. 그래서 결과가 잘안 나오면 막 실망하고, 그다음에 뭐 슬럼프에 빠지고, 아니 저는 그런 사람들도 여러 봤어요. 저도 엄청난 일들을 많이 당.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있냐면 되게 편하게 큰줄 알아요. 겁나 힘들게 살았습니다. 인생 팍팍 합디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비슷할 거예요. 비슷할 거예요.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물론 몇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늘상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우리는 하이에나 정신으로 산다. 우리는 사자 정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한다. 하이에나 정신으로 산다. 결국, 밀림에서 사자가 누구한테 맨 마지막에 죽는 줄 아세요? 하이에나한테 죽습니다. 하이에나 맨날 썩은 고기나 이렇게 먹고, 이렇게 뒤에서 어지정, 어지렁 이렇게 거리면서 사부작사부작 다가가지만, 결국 사자를 잡는 건 하이에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살면 돼요. 그게 뭐 뽀대나고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내가 즐겁게, 내가 행복하게. 아니 썩은 고기를 먹으면서도 맛있대잖아. 왜 썩은 고기를 먹어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입맛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게 논어에서 또 재밌는 구절이에요. 시에서 일어나고 예로서 바로 서고 음악으로서 완성된다. 사람의 어떠한 발전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음악이라고 하는 걸 음악으로 완성된다는 뜻이 뭐냐면요. 이건 미학적인 겁니다.
이 세상에는 철학적인 게 있고 미학적인 게 있거든요. 철학적인 건 견적이 어느 정도 나오는 거.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아파트 가격이 있어. 그러면 그거는 어느 정도가 시세가 정해져 있어. 어떤 아파트, 그러면 거의 시세가 정해져 있어. 물론 조금 더쌀 수는 있고 조금 더 비쌀 수도 있어. 하지만 뭐 1억짜리 아파트가 100만 원에 팔릴 수는 없어. 왜? 그거는 객관적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근데 문화재라고 생각해 보세요. 문화재라고 생각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건 영원일 수도 있고 무한될 수도 있어요. 아버지 유품이야.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건 영원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무한될 수도 있어. 그게 미학적 판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재 같은 경우는요, 저 사람이 잘 몰라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훈민정음 해례가 있었네. 뭐 1조 원이래. 뭐 추정가 뭐 1조 원. 예를 들어서 그냥 있었네. 근데 내가 그거를 자 우리는 새마을운동 때 전혀 이런 생각이 없어가지고 막 딱지 적고 불쏘시개로 쓰고 막 이랬었잖아요, 고서를. 그때 문화재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때 진짜 문화재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때 우리나라가 조금 눈 밟고 이래가지고 그걸 정리했으면 더 많은 자료들이 남았을 거예요. 근데 그때 많이 없어졌거든요. 그때는 우리가 그런 건다좀 낡은 거, 버려야 될 거, 부정해야 될 거, 이런 정도 생각이었지. 그래서 뭐 딱지도 적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고서 딱지가 별로 안 좋습니다. 달력 딱지가 좋지. 생각해보면. 그런데 뭐 없는데 어떻게. 그래서 그런 훈민정음 해례 같은 걸 가지고, 고물 장수가 와가지고, 뭐 이렇게 파는데, 거기에 줘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500원 받고 팔았어. 난땡 잡았다고 생각한 거야. 나중에 예를 들어서, 그게 엄청난 가치가 있는 책이라는 걸 알고, 그 사람한테 반환 청구를 하잖아요. 반환이 될까요? 안 됩니다. 그건 안 됩니다. 아파트는 1억짜리인데 내가 잘 몰라가지고 500만 원에 팔았어. 그러면 그거는 어느 정도 됩니다. 어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왜? 이건 주관성에 의한 거 그래서 그래요. 철저하게. 인간의 행복이라든지 그 다음에 보통 사람이 느끼는 감각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주관성입니다. 주관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관적 판단, 미학적 판단으로 사실은 넘어가야 돼요. 지금 철학적 판단만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계속해서 경쟁 사회 속에서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살아서는 답이 안 나옵니다. 주관성을 가지고 나는 어떻게 행복할까에 대해서 생각하는 이런 문제. 그리고 이거는 사실 불교에는 별로 없어요. 이런 식 개념은. 왜? 불교는 자기의 감정을 재단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거든. 감정을 막 발현시키려고 하는 것보다도 감정을 절제하려는 속성이 있어요. 나중에 중국 선불교에서는 감정을 긍정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양명학에서는요, 양명학에서는 미칠 광자를 저 또라이 광자입니다. 광견병 뭐 이런 것, 또라이 광자. 저 또라이 광자를 성현 밑에 정도로 봐요. 왜? 저렇게 미쳐야만. 요즘으로 말하면 저런 개념이 덕후라는 개념입니다. 매니아, 아주 어디에 막 빠져있는 사람들. 그래서 미치지 않으면 미칠 수 없다라고 하는 옛날에 그 정민 선생 책이 있었어요. 무언가에 막 몰두해보고. 그러면서 행복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행복해 가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게. 그리고 그게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꼭 책으로 보고 이런 것만 공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지금 젊은 분들은 사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안 합니다. 공부라고 하는 건 다양하게 열려 있고 그다음에 내 가치관을 정립하면 공부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여러분 세대만 해도 그런 건 공부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요즘 젊은 애들하고 여러분들하고 여러분 세대하고 차이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해외여행 같은 거 이런 거를 막다 간다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조금 뭐랄까 사치스럽고 즐긴다 이런 생각이 있다. 라고 하면 요즘 젊은 애들은 사실 가서 어떤 경험을 사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힘들게 일해서 뭐라도 좀잘 모아서 저축해서 집이라도 한칸 마련해 봐야겠다. 그게 여러분들 사고였었고 요즘 젊은 애들은 한 6개월 일해서 털어가지고 어디 여행을 가. 지가 막 짜서 가. 혼자서 막 짜서 모든 프로그램을 다 만들어서 가. 그렇게 잘짠 애들은 여행사 사장이 보고 감탄을 합니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짰지? 안 가보고? 아니 진짜 진짜 주변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저렇게 힘들게 벌어서 어떻게 그 돈을 저렇게 쓰지? 라고 하지만 그 안에서 배우는 게 있어요. 배우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
사실 공부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정해진 틀이 있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행복할 수 있고 나를 발전시킬 수 있고 내그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돼서 조금 더 여유롭게 사고에 여유로워질 수 있으면 그게 다 공부예요. 그래서 오래 사는 시대에 이제 두 가지 공부법이라고 하는 게 지금 직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부 같은 경우는 은퇴하면 끝나는 거고, 그런데 그 은퇴 후에도 한 30년 이상을 지금 살아야 돼요. 그래서 뭔가 인문학적 공부를 하지 않으면 더 이상 뭐 방법이 없습니다. 왜 인문학적 공부를 해야 되느냐?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벌써 한 십몇 년 전에 얘기예요. 그때 저는 인문학이 다시 부활한다라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왜? 사람이 오래 살면 현대사회 뭐 지금 4차 산업시대가 온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거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못 따라갑니다. 예전 걸 가지고 그 안에서 무언가 자기가 행복하고 지혜로울 수 있는 부분들을 선택해 나가야 돼요. 너무 빠른 거는요, 변화를 쫓아갈 수가 없어요. 너무 빠른 거는. 그래서 약간 안정적으로 완만하게 바뀌어가는 거. 그러니까 똑같은 음악이라도 클래식이나 옛날에 7080 노래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오래 가잖아요. 지금 노래들은요, 몇 주만 지나도 노래가 다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조금 더 오래 가는데 초점을 맞춰서 집중해 가면 그 사람이 훨씬 더 행복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왜? 모든 것들은 내가 잘할 때 재밌는 거지. 내가 막 따라가고 있을 때, 맨꼴찌로 막 따라가고 있을 때 재미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들에 좀더 집중을 하세요. 그래서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인문학이 분명히 부활한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고,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면, 아무리 체력 관리를 잘하셔도 80 중반이 되면, 지금 여기에는 뭐 그렇게까지 어른은 안 계신 것 같은데, 물론 뭐 그렇게까지 어른이 여기까지 오셨으면 대단한 겁니다. 그 자체만 가지고도. 80 중반에 인문학도 무력화됩니다. 왜? 아무리 많이 넣어도 나가는 속도를 감당해낼 수 없습니다. 70이 넘고 80이 되면요, 거의 인문학적 공부 못합니다. 그런 때서는 기도하면서 살아야 돼요. 기도하면서. 자신의 내면을 잘 정리하는 쪽으로. 그리고 그런 부분들도 젊어서, 한 살이라도 젊어서 시작하셔야 돼요. 기도는 뭐80 넘으면 기도가 될것 같아요? 안 들어요. 체력 관리하듯이, 뭐, 골다공증. 내가 갑자기 골다공증이야. 그러면 지금부터 뭐 칼슘 먹는다고 갑자기 막 뼈가 채워지겠어요? 근육이 부족하대. 그러면 뭐 헬스장에 가서 막 하면 갑자기 막 근육이 늘어나겠어요? 내가 빠지기 시작해. 라고 하면 조금씩 운동을 하든지 뭐 영양제를 먹든지 하면서 그게 덜 빠지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걸 역전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죠? 제가 늘상 하는 얘기 있거든요. 한번 쏘아진 시간의 화살은 되돌릴 수 없다. 천문학에 사는 얘긴데. 천문학에 사는 얘긴데. 아무튼 뭐 그런 거죠. 그래서 되돌릴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인문학과 명상, 기도 이런 것들이 결합된 게 그게 뭐냐? 그게 불교입니다.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왜? 스님이잖아. 스님이잖아. 그럼 스님이 인문학 팔아서 되겠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는 자신을 수양하고 수행하고 자신을 정비하면서 인문학적인 코드가 들어가는 게 유불도 삼교예요. 동아시아 종교 전통만 사실 그런 부분들이 존재하고 이슬람이나 기독교 전통에는 그게 없습니다.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철학과에서는 기독교나 이슬람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따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죽을 수 없는 시대, 죽을 수 없는 시대에서 유행기와 임서기. 인도 사람들은요, 아슈라마라고 해서 학습기, 가주기, 임서기, 유행기 이렇게 네 단계로 삶을 나눴다 그래요. 저건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공부를 하고 이제 결혼해서 가정생활을 이루고 그게 가주기예요. 그다음에 숲에 가서 명상을 하고 죽을 때 돼서 떠돌아다닌대. 죽을 때 돼서 또 돌아다닐 수 있을까, 사람이? 예전에는 일찍 죽으니까. 한 40대 중반, 뭐, 이렇게 죽을 때는 저게 가능한 거예요. 지금은 이제 연세가 너무 드시면 어디를 못 다니죠. 80 중반 넘으면요, 어디 못 다니십니다. 다니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임서기하고 유행기를 좀 바꿔야 된다.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그래서 어느 정도 연세가 돼서 한 50대 이렇게 되면 이제 많이 다니면서, 그러니까 답사도 하고 그다음에 여행도 하고 이런 쪽으로 해서 왜냐면 책 보는 건안 보이거든. 그다음에 사색하는 시간. 그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임석이 이렇게 거꾸로 바꿨을 때 우리 인생을 그렇게 준비해야 될 것이 아니냐. 사실 자식이 많이 케어를 해주고 그다음에 국가가 케어를 해주고 하면 좋겠지. 하지만 그렇게까지 해줄 수는 없어요. 그리고 설령 그렇게 해준다고 해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쥐어지지 않는 겁니다. 결국 내가 어떻게 바꾸느냐에 관련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래서 불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처음에 공부를 하고 싶으면 제일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개론서 많이 읽기. 개론서 많이 읽기. 저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냐면, 맨날 뭐 뻔한 얘기한다 이러는데, 개론서, 저 같은 경우도 개론서를 지금도 읽거든요. 제가 개론서를 쓰기도 했지만 개론서를 읽기도 해요. 부처님 생애를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읽은 사람이 저일 겁니다. 제가 한 100종류 정도를 읽었습니다. 부처님 생애만. 그래서 기본에 충실해야 돼요. 기본에 충실해야 돼요. 그리고 사람이 배경 지식이 늘어나면 보는 시각에 따라서 예전에는 이렇게 받아들였던 게 다르게 그래서 기본에 충실해야 바둑이든 장기든 다 마찬가지예요. 기본 정석을 잘, 변칙이 그게 얼핏한 사람한테만 먹히죠. 어느 정도 이상의 정석을 쓸수 있는 사람한테는 변칙이 안 먹혀요. 그래서 기본적인 거를 사실은 해야 돼요. 그래서 개론서, 기본 역사 이야기라고 하는 게 공부의 첫 걸음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만약에 뭐 후백제 견훤이 뭐 완산주에서, 근데 완산주가 어디냐? 이러면 이게 글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전주 하면 우리나라 지도에서 대충 어디 이런 정도까지는 나와야 공부가 이게 누적이 돼요. 근데 이제 보통 절에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재밌는 게 부처님께서 부타가야 깨달으셨다. 부타가야에서 깨달으셨다. 어딘지 모릅니다. 바라나시에서 처음으로 설법하셨다. 어딘지 모릅니다. 근데 더 웃긴 건 그분들이 인도를 갔다 왔어. 갔다 와도 몰라. 근데 어느 정도 이상은 이게 머릿속에서 딱 점이 찍혀야 공부가 한 단계씩 누적된다니까요? 이게 눈 쌓이는 거하고 똑같아요. 너무 중구난방으로만 계속 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착하고, 선하게 살라는 말씀이야. 이렇게. 한마디로, 모든 종교, 모든 철학을 패! 이뤄내서 한마디로 압축해! 착하게 살으래. 이런 식으로 하면요, 하나도 발전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 변별점들을 하나씩 이렇게 누적시켜 가는 거. 그게 어렵냐? 아니에요. 조금만 하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생애 파악하기, 그 다음에 동영상 보기, 탑사하기, 그리고 선지식 찾기가 사실은 제일 중요해요. 선지식 찾기가. 동영상도 많이 보죠. 뭐 유튜브 같은 거 많이 보죠. 그래서 요즘 나오는 게 가짜 뉴스 문제 이런 거 나오잖아요. 왜? 맨날 그것만 보고 있는 거야. 똑같은 놈 것만. 가짜뉴스만 계속 봐서 세뇌되는 거죠. 다양하게 어떤 게 좋은 컨텐츠인지를 알수 있는 그런 선지식들.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김용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말에 100% 동감하거든요. 새로운 학문을 아니면 새로운 영역을 배우는 가장 빠른 지름길은 전문가한테 물어보는 거다. 맞습니다.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빨라요. 그런데 그 말에 맹점이 있어요. 전문가는 나를 만나주지 않아요. 전문가가 미쳤어? 나 만나서 그거 설명해주고 있게? 그래서 선지식을 찾는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하냐면 사실은 선지식과 자유롭게 만나려고 하면 너도 어느 정도 개인적 주특기를 가져야 된다. 안 그러면 돈으로 밀든가. 뭐라도 해줘야 돼요. 뭐라도 해줘야 돼. 안 그러면 안 만나. 이 사람들. 절대 안 만나. 그래서 그런 선지식을 어떻게 찾느냐? 주변 사람에서부터 찾으면 돼요. 그래서 공부할 때 뭐가 있냐면 제가 뭐라고 썼냐면 SNS 같은 경우는 젊은 사람이 선지식이다.
3인행 필요하사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세 사람이 길을 가면 그 중에 한 명은 선생이 있다. 그 선생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 선생인 거예요. 하나는 나보다 잘하는 선생. 하나는 문제가 있어서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것도 선생이에요. 그래서 SNS나 뭐 컴퓨터나 뭐 이런 거는 애들이 훨씬 잘해요. 그러면 애들한테 얘기해. 근데 부모님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애니까 나를 봐줄 거야? 아니에요. 내 애라도 적절한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 다음에 훨씬 성의껏 합니다.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그 다음엔 굉장히 무성의하게 합니다. 스님들도 굉장히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도 애들이라고 그냥 대충 시켜 먹으려고 해요.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줘야 됩니다. 내가 못하면 대가라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뭐라고 하죠? 상도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거래를 안 끊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제 불경부할 때 최대 단점 중에 이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친구라고 생각하면서 해야 돼요. 아주 가깝게 접근한다. 막 존경하고 이렇게 하면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가깝게 그냥 친구 같은 관계로 수평적으로 대한다라고 했을 때 잘 보이는 시각이 있어요. 그리고 내 문제로 생각해 보기 무슨 일이든지 간에 아 이건 내 문제야. 그런 거 경험 없으세요? 갑자기 노래를 들었는데 내 얘기 같고 이런 때가 딱 있죠. 그러면 확 오잖아요. 그래서 저런 일이 있었어가 아니고 저런 비슷한 일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자꾸 내 문제를 대입해 봐야 돼요. 그리고 소확행이라는 게 있어요. 무라카미 하루키가 1994년에 수필집에서 처음 얘기한 거고 지금 몇 년 전부터 계속 유행하고 있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뭐 이렇게 해서 저거 혹시 저 소설책 보셨어요? 저 수필집? 거기 보면 무라카미 하루키가 이렇게 빼다지를 열었는데 서랍 옛날에는 빼다지라고 그랬잖아요. 빼고 닫는다고 빼다지 그렇게 해서 열었는데 속옷이 이렇게 깔끔하게 착 갈게 있으면 거기서 행복감을 느낀대. 난 그걸 읽으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얘가 변태인가 나 사실 그랬거든. 어떻게 지 속옷을 지가 보면서 저렇게 행복감을 느낀다 하지? 그래서 자기 주변에 있는 것부터 정리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꼭 정리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행복 범위 안에서 행복을 찾아가고 거기서 불교 공부도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 목표 세우고 할 필요 없습니다. 왜? 이건 마라톤이에요. 그리고 그것의 목적은 뭐냐면 완주가 아니고 행복이에요. 그 점을 이해하시면 사실 불교 공부는 거의 다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도인 성곡이 괴롭다라는 말 속에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온다.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이것은 싫어라고 했을 때 좋은 쪽으로 옮겨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상 하는 말이 있어요. 사는 게 참 힘들다. 사는 게 참 보통 일이 아니야. 제가 그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내 자신이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동인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생각은 반대하는 사람이거든요. 어떤 걸 반대하냐면 네가 지금 가진 것 갖고 만족해라. 너는 지금 행복하다. 이미 충분하다. 이런 식 사고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런 식 사고를 가지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아편처럼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정체돼 버려요. 끊임없이 내가 가진 거에 대해서 불만을 하고 그러니까 투덜이가 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추진력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로켓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은 뒤에 추진체가 밑으로 강력한 에너지를 발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선 자리야말로 만족할 수 없어 라는 생각을 계속했을 때 그 사람은 끊임없이 발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복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복은 목적이 아니라 날아가고 있는 지금 이 과정 속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불교는 사실 그거를 얘기해요. 그래서 현재를 자각하고 현재를 직시할 수 있는 사람만이 행복을 얻을 수 있고 그것은 양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포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또 다른 삶의 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공부 그 다음에 불교 공부 속으로 들어오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오면서 오늘 제 수업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